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들의 생활은 많이 바뀌었죠. 이제는 외출 시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매일 가던 학교도 온라인 수업이 대신하고 있죠.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이러스의 원인이 기후위기와 관계가 있다고 해요. 기온 상승이 바이러스의 전파와 변형이 빨라지게 했거든요. 이 바이러스로 인해 친환경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디지털 비대면을 더 늘어났다고 해요. 이렇게 많이 급변한 일상에 맞춰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에요. 그럼 먼저 뉴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뉴딜은 1930년대 미국 국민들이 살기 어려졌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에요. 미국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 아주 큰 댐을 건설했습니다. 그 결과 미국은 더욱더 살기 좋아졌다고 해요. 이에 반해 한국판 뉴딜은 인공지능인 디지털과 친환경인 그린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, 디지털 뉴딜은 인공지능 강화예요. 인공지능을 활용해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고 일도 로봇이 하는 거죠.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을 실행하는 것은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. 두 번째, 그린 뉴딜은 친환경으로 전환입니다. 전기차, 수소차, 충전석 등이 생겨 자동차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어요. 그리고 태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더욱 강화시켜요. 우리가 다니는 학교도 그린 스마트 스쿨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도 도입하고 공부도 온라인 수업으로 대신해요. 한국판 뉴딜을 통해 새로운 약